정말이지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버시. 갑자기 마침내 모든 걸 돌려받은 느낌이 들었죠. 우리가 함께 소렌토나 나폴리로 아니면 더 멀리 터키 주재의 우리 대사께서 최근에 어느 만찬에서 감탄스럽게 묘사한 이스탄불로 떠나는 겁니다. 아르망과 함께 작은 범선을 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항해한다. 이보다 더 취하게 만드는 무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처지에서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내줄 수 있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호사로 그를 감싸줄 수 있었죠. 그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수 있고 그에게 걸맞은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죠. 물론 나는 그가 이따금씩 누군가 죽여야 하리라는 걸 잘 알았죠.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왕이기보다는 어느 공화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말이에요. 때때로 다리를 파괴하거나 기차를 탈선시키기 위해 연락을 끊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 이제는 내가 그다지 위험을 겪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호사였죠. 나를 의심할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난 여전히 그가 약간 원망스러웠어요. 그가 내게 준 8년의 고독이라는 단죄는 쉽게 잊기 힘든 것이니까요. 그이는 정말이지 내게 아주 잔인했어요. 당신이 나더러 경솔하고 의지박약하다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모든 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로모프의 어수선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말 너머로 아르망의 명령이 내겐 분명히 보였어요. 런던 명사들의 보석들을 훔치겠다는 것이고 초대손님 명단은 내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죠. 디키의 냉소울인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적어도 좀 즐기기는 합시다. 스카를라티의 메아리가 콘서트 홀에서 계속 들려왔다. 그로모프는 이미 술을 상당히 마셔서 고개와 잔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곧 음악이 끝났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두 사람이라고 했나요? 둘입니다. 키가 큰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리고 목이 비뚤어진 아주 키 작은 아일랜드 사람도 있어요.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죠. 가련한 사람. 알았어요. 모든 게 아주 흥미롭군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 전하세요. 다음 주에 날 다시 보러 오세요. 숨지 말고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오세요. 자, 이걸 받아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 하나를 빼서 그에게 건넸다. 이걸 파세요. 이제 그만 가봐요. 그는 원탁에 빈잔을 내려놓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는 창문 쪽으로 갔다. 그는 막된 사람이었다. 나가기 전에 그가 뒤를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고 갑자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말했다. 가련한 그로모프. 절대 문으로는 못 나가고
항상 장문으로만 다니다니. 그것도 늘 야밤에. 그러더니 사라졌다. 레이디엘은 고개를 뒤로 젖혔다. 거실에서는 다시 연주가 시작되었고 슈만의 곡이 멀리서 들려왔다. 가벼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감돌았고 반쯤 감은 그녀의 눈은 손에 든 붉은 망사 장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관 시인은 빅토리아 여왕 북의 안락의자에 몸을 고추세우고 앉아 있었다. 거기에 수놓인 매혹적인 그림에는 사자, 강아지, 사슴, 비둘기들이 지상낙원의 감미로운 친밀함 가운데 다정하게 어울린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퍼시경은 여름별채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주위로 불만 섞인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다. 그것의 분위기는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를테면 거기엔 커다란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터무니없이 커서 낯뜨겁고 황금색의 동양풍으로 하렘 냄새를 풍기는 데다. 더 고약하게도 닷집과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울까지 달려 있었다. 그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저주스러운 가구는 문자 그대로 보는 이의 눈을 후벼팠고 심지어 거울은 비웃음을 띈 것처럼 보였다. 이 장소의 모든 것이 수상쩍은 분위기를 풍겼고 이상하고 심지어 병적인 데가 있었다. 아마도 터키인들로 보이는 코스염과 턱수염을 탄 전사들이 기절한 여자 포로들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초상화들, 목탄으로 그린 검은 피부에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 성자들의 얼굴을 대체한 러시아 성화들, 가면들, 수연통들, 버드나무로 만든 마네킹에 입혀둔 다른 시대의 스페인 드레스, 수많은 폭신한 쿠션들, 카드만으로 만든 신기한 병풍 따위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수백 개의 스페이드 퀸들이 나란히 붙어서 죽음의 징조가 가득한 검은 눈으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당연히 레이디엘의 친근한 동물들의 얼굴도 곳곳에 있었는데 아주 무례하게도 인간의 얼굴들 위에 L경의 가족 초상화 위에 그려져 있었다. 개, 고양이, 원숭이, 다람쥐, 궁정 옷차림을 한 앵무새들이 황금빛 액자 위에서 거만하게 퍼시 로다이너 경을 쏘아보았다. 그것은 레이디엘이 좋아하는 기분 전환거리 중 하나였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서 얼마 전에 죽은 강아지의 이미지를 남편의 고귀한 조상 중 한 사람의 얼굴 위에다 그리느라 몇 시간이고 보내는 것을 봤다. 갑옷을 입은 고양이들, 벵골 창기병들의 군복을 입고 말을 탄 고양이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선교에 선 채 망원경으로 적의 함대를 주시하는 제독 차림의 고양이들, 한 손에 나는 저지할 것이다 라는 고결한 문구가 적힌 노랗게 바랜 양피지를 자랑스레 들고 근위대 정예병의 털모자와 군복 차림을 한 염소들, 증조모의 고귀한 얼굴 위에 겹쳐 그려진 앵무새들, 긴 꼬리 원숭이로 변형된 유모 곁에 선 손자들의 사진 위에 그려진 한 배 새끼 고양이들의 천사 같은 머리들, 그리고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서 관능적으로 말아 올린 꼬리로 폐하의 가장 유명한 연대의 군기를 거머쥔 아주 거만한 자세로 그려진 멋진 검은 고양이.
이건 내가 사랑하는 트로터예요. 이 가련한 녀석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경기병대의 돌격을 이끌고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 중 하나죠. 레이디엘이 말했다. 퍼시경은 그녀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던졌다. 레이디엘은 자주색과 금색으로 된 페루의 바로크풍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사자 아가리가 의자를 굽어보고 있었고 팔걸이는 발톱 세운 발로 끝났다. 그녀는 사라진 소중한 존재들을 떠올릴 때마다 늘 그렇듯이 살짝 들뜬 것처럼 보였다. 개관 시인은 용감한 사람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지만 경계심은 풀지 않았다. 그는 위협과 은밀한 위기의 느낌에 맞서 잘 방어하지 못했다. 별채의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압박감을 주고 음산한 느낌마저 풍겼다. 어쩌면 신선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먼지를 뒤집어 쓴 모든 물건, 모든 천조각, 모든 나무조각이 저들의 물리적 존재를 메마르고 노후한 냄새를 강요하며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블라인드는 닫혀 있었고 아주 미세한 빛이 내부로 새어들어 장소의 기묘함과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물들의 야릇함이 두드러졌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다. 퍼시 로다이너 경은 갑자기 레이디엘의 아나키스트 친구들이 예전에 그들의 폭탄을 이곳에 보관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폭발물들이 아무데고 어쩌면 상화와 나전이 상감된 잔지바르 가구 속에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마드라스에 은행가들이 금을 넣어두곤 하던 것을 글렌데일이 동양 여행에서 가져온 가장자리에 구리를 두른 작달막한 검은 금고 속에 감춰져 있을지도 몰랐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커져가는 거북함을 감추려고 했으며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전부 믿었다. 장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이야기에 진실의 색조를 부여했다. 그는 다시 침대에 힐끗 눈길을 던졌다. 정말이지 영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묘하게 불쾌한 가구였다. 그건 티니지 침대예요. 카이로우 안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샀어요. 배에 하렘에서 바로 날라온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상처가 될 우려가 큰 자세한 사실들을 피하려고 퍼시경이 서둘러 응수했다. 아주 성공적인 가면 무대를 여는데 2주는 짧은 시간이에요. 따라서 난 정말로 아주 바빴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웨일스 공이 바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 주말을 보내겠다는 관대한 의향을 전해왔죠. 미스 존스를 포함해서 20명의 수행원들이 따라올 테고 객설과 몸단장에 적어도 이틀은 허비될 거라는 의미였죠. 남편에게 도움을 기대할 순 없어도 나한텐 140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래도 에디가 편안한지 모든 게임의 규칙이 그렇듯이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에티켓이 세심히 지켜지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정말이지 질력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행복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지냈죠. 마침내 아르망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에게 말했듯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했죠. 그가 잔인한 이별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할까? 그의 마음에 나를 위한 자리를 그토록 작게 만든 그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인류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 여자가 준 교훈의 환멸을 맛보았을 그의 눈에 어쩌면 내 경쟁자도 매력을 잃고 말았을까? 가장 위대한 시인들도 결국엔 달에 질린 만큼 그가 나를 품에 안고 나더러 감내하게 한 모든 아픔에 대해 다정하게 용서를 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감히 큰 기대를 하진 못했죠. 나는 누구도 섭섭하지 않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려고 내가 담내해야 할 모든 사람을 애써 기억하며 무도회 초대 손님 목록을 작성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 가운데 가장 거만한 몇몇이 보석을 도둑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살짝 기쁨을 느꼈다는 것도 털어놓아야겠군요. 더구나 나한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거부 의사를 보였다가 아르망이 내 과거가 들통날 말이라도 꺼내면 스캔들이 터질 테니까요. 멋진 일이었어요. 이 점이 내게 자기 성찰과 도덕적 딜레마를 면제해 주었으니까요. 와인은 이미 땄으니 마셔야만 했죠. 고백하지만 난 그 와인에 취하고 싶었어요. 사퍼를 다시 볼 생각을 하니 약간 거북했어요. 아르망보다는 그 작은 남자에게 난 더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르망은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사퍼는 이유 없이 감옥에서 8년을 보냈으니까요. 난 웨일스 공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였고 그는 대단히 흡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 내 남편은 파리 대사로 임명될 희망을 품고 있었고 에디는 그보다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와 화해해서 당연히 남편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더구나 고백하건대 파리 주재 영국 대사 부인이 된다는 생각에 꽤 고무된 것도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파리를 본다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죠. 더구나 파리는 어느 것보다 마음의 사모와 나라의 사모를 병행할 수 있는 도시잖아요. 아르망이 적어도 얼마간은 자기 사상을 옆에 제쳐놓고 자유롭게 사는 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말이지 함께 아주 행복한 몇 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눈에 띄지 않는 어느 사저에 그의 거처를 마련해 아무런 물질적 걱정 없이 쾌적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죠. 만약 그이가 정치활동을 몰래 계속하더라도 난 그에게 아주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을 테죠.
너무 과잉된 행동을 하지 않고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게다가 난 그가 감옥에서 온갖 종류의 강도들과 접촉하면서 이상주의 중독에서 벗어났으리라. 현실적인 생활 양식을 어느 정도 터득했으리라. 강도들이 그를 퇴색시켰으리라 희망했어요. 정말이지 분홍빛 미래를 보고 있었죠. 그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도록 돕기라도 했었을 거예요. 난 25살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환상을 가득 품고 있었죠. 난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했고 내 남편은 내가 멍한 눈길로 꿈꾸는 듯한 미소를 띤 채 집안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 놀라곤 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서 이따금 충동적으로 남편을 안거나 다정하게 손을 잡기도 했죠. 그가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죠. 때로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달려간 적도 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속에 행복한 미소를 감추곤 했죠. 아이를 온통 입맞춤으로 뒤덮기도 했어요. 아이가 더 크지 않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라면 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가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했으리라 난 확신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디키의 장난기 어린 눈길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의 완전한 동의를 얻었다고 느꼈어요. 크로모프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매우 예의 바른 모습으로 용감하게도 대낮에 정문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함께 세부사항을 모두 해결했어요. 도망자들은 별채에서 가면 무도 의상을 입고 어두워지면 손님들과 뒤섞이기로 정했어요. 나는 그들의 의상을 고르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사퍼에게는 단순하게 기수 복장을 준비했고 검고 오렌지색의 모자와 윗도리를 준비했어요. 내 남편의 색깔이었죠. 크로모프를 위해서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승복을 골랐는데 그의 외모에 기막히게 잘 어울려 보였어요. 고백하건대 내가 아르망을 위해 루이 15세 시대의 귀족의 궁정 의상과 흰 가발을 고른 데는 장난기가 발동한 게 사실이에요. 영혼의 고귀함은 신분의 고귀함보다 더 가치가 크니까요. 내가 보기엔 그런 차림을 해야 그가 자기에게 걸맞은 존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코번트가든 오페라의 옛 바리톤 가수는 손에 중절모를 든 채 내 말을 정중하게 들었고 내 남편과 함께 잔디밭에서 거닐고 있던 웨일스 공을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겁에 질린 눈길을 던졌죠. 그가 펭귄처럼 널쩍하고 거대한 발로 서서 내가 내리는 명령마다 굽실거리는 걸 보면서 나는 훈련만 조금 시키면 그가 훌륭한 급사장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나한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가 술을 너무 마신다는 것이 생각났지요.
초대 손님들은 위그모 역에서 기차에서 내렸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자동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달모가 즐겨 쓰는 무늬로 장식된 멋진 텐트 아래 잔디밭에서 시원한 음료가 제공되었다. 통통한 분홍빛 엉덩이를 가진 사랑의 요정들, 날개 달린 마차를 타고 창공을 나는 젊은 신들, 심각한 일이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빠진 매혹적인 세계, 그 경박함과 가벼움은 검은색에 맞서는 도전적인 분홍이요, 붉은 핏빛에 맞서는 도전적인 파랑 같았다. 대성당에서 고통의 의식을 찬양하고 미술관을 임종의 장소로 만드는 위대한 예술가는 거리가 멀었다. 7시경 손님마다 가장 무도회를 위해 차려입으러 갔고 곧 하인들이 때를 지어 터번과 가발과 망토와 검을 양팔 가득 들고 층마다 몰려들었다. 그러는 동안 화가 난 목소리들이 머리 인두나 잃어버린 커프스를 가져오라고 외쳤다. 방문객들 대부분이 자기 사람을 데려왔다. 갑자기 필요하게 될까봐 미용사와 의상업자까지 데려온 이들도 있었다. 레이디엘은 알바 공작 부인으로 차려입었다. 공작 부인의 초상화는 주 계단 위쪽 명예의 전당에 자리하고 있었다. 무도회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녀는 그 전설적인 공작 부인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토록 모든 걸 버리고 때로는 잔인하게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여인에게 말없이 열렬한 기도를 올렸다. 엘경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베네치아 총독의 의상을 선택했는데 베네치아 총독들이 모두 비밀스럽고 깊은 바다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녀는 미소를 억누르지 못했다. 10시가 되자 샴페인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이 열띤 억양을 띠기 시작했다. 익살 광대, 동방 박사, 동양의 왕자들이 여러 세헤라 자대와 양치기 여인, 브루타뉴 여인과 더불어 길이 20미터나 되는 세 개의 식탁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포트넘 씨가 직접 지시해 배치한 식탁이었다. 카페 루아랄에서 어렵게 데려온 집시 악단이 대초원의 곡조를 연주해 식욕을 돋우고 있었는데 그 곡은 오르데부르에도 아주 잘 어울렸다. 레이디엘은 들뜨고 행복한 얼굴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녀의 눈길은 여러 가면과 가짜 코, 변장들 위로 미끄러졌다. 그가 이미 와 있을 터라 그녀는 콘키스타도르, 돈 후안, 얼근이 취한 대재판관, 황금 수염을 단 파라오들 사이에서 그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약간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아주 고약하게 굴었고 게다가 거의 8년 동안이나 그녀에게서 그의 애정을 박탈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 역시 화가 나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그녀를 가르치려 들고 늘 그랬듯이 그녀를 혼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첫 입맞춤의 이치리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앵무새들이 있는 초록 살롱을 둘러보았다. 그것엔 수백 마리의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새들이 천장까지 날고 있었고 주둥이가 검은 작은 원숭이들은 이탈리아 정글 속을 뛰어다니며 샹들리에며 머리 장식이며
여자들의 드러낸 가슴 위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도회장으로 가자 첫 번째 왈츠가 막 시작되어 검고 흰 대리석 포석 위로 흥겨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르골의 유리 덮개 아래에서 매물도는 자동인형처럼 부채를 손에 들고 배회하다가 갑자기 그를 보았다. 큰 테라스로 통하는 발코니 창가에서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한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인 채 꼼짝 않는 기수 사이에 그가 서 있었다. 티에폴로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의 파랑돌 춤이 잠시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다 그들의 눈길이 다시 마주쳤고 그녀는 입가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손을 내밀며 실크옷과 흰 가발 차림의 후작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느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상은 그에게 기막히게 잘 맞았다. 그녀가 그의 몸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이디엘이 말했다. 궁정 차림에 아르망드니라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성과였죠. 아직 사진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안타까웠죠. 함께 춤추는 동안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따금 나는 그의 귓볼에 입술을 스치곤 했는데 그런 식의 가벼운 행동을 그이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는 이런 식의 파티를 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난 그를 벌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참기 힘들었어요. 그를 강제로 그의 세계에서 빼내와 프라고나르의 그림 속에서 살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내주었을 거예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죠. 특히 분노와 열정, 난폭한 격정이 잘 억제되지 않을 때 그의 눈길에는 야성적이고 강력한 힘이 실렸는데 그에게 아주 잘 어울렸죠. 그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가 술을 마셨다는 걸 난 알아차렸죠. 예전에는 결코 없던 일이죠. 그렇지만 감옥에서 8년이나 보냈으니 그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명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테죠. 어쩌면 그의 눈에 그 여자가 전보다 덜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눈에 그 여자가 매력을 살짝 잃지는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허스키하고 갈라진 억양이 실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하고 상처 입은 듯한 격렬한 표현이 실려 있었어요. 격렬함과 항의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죠. 요컨대 좋게 생각해서 10년 뒤나 15년 뒤에 그를 거의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사랑한 그녀에게, 대단히 고귀한 그 귀부인에게, 여러 구애자들 사이에서 고통을 줄 새 애인을 찾아 떨어져 버린 그 공주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해 술병을 들고 센강 다리 밑에 자리한 아르망의 모습을 말이죠. 아나키스트보다는 무법자의 모습밖에 남지 않겠죠. 버시,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당신은 상상 못해요. 이건 당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당신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테러리즘은 스페인이나 시칠리아에서 벌어지는 무엇이죠? 정치적 열정이 낳은 행동일 뿐이죠.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를 찍고 싶고 나도 찍고 싶은 마음, 완전히 순종하며 겸허히 온전히 그의 것이 되고 싶은 마음을 말이에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개관 시인은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피하며 허공의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선 하나하나가 자연의 법칙에서 젊음과 순수함을 강탈해낸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어떤 공격도 상처 입히지 못한 저 얼굴, 그가 잘 안다고 믿었던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애정과 후회의 표현을 위험스레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레이디 엘은 눈을 감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부인할 참이었다. 그를 더욱 환하게 하려고 그의 눈길에서 성강을 더 끌어내고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의 색조를 더 끌어내려고 자기 발톱 아래에서 그의 살점과 피를 더 잘 느끼려고. 멋지십니다, 부인. 홀릴 정도로 변장을 잘하셨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매혹적인 커플을 이루었던지 대리석 위에서 그들 주위를 맴돌던 폴리치넬라, 요정, 넬슨 제독, 보나파르트, 클레오파트라들이 지나가다 걸음을 늦추고는 루이 15세 시대의 궁정 귀족의 품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알바 공작 부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누구도 흰 실크 의상을 입은 루이 15세 궁정 귀족을 알지 못했지만 태생 좋은 사람들은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타고난 기품의 흔적을 즉각 알아보았고 그의 남성미는 여자들의 호기심과 남자들의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어, 아르망, 아르망. 그만, 그만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기분 좋은 얘기나 합시다. 들어봐요. 그 무고한 눈길, 놀란 표정, 연기가 훌륭하십니다. 무척이나 귀부인 같으십니다. 진짜 귀족 자귀를 얻으셨군요. 혁명가들을 고발하고 경찰에 넘기셨으니 당연하겠죠. 거짓말, 위선, 배신, 세속의 여인이 틀림없으시군요. 아르망. 그래요, 아르망이요. 매움굴은 여인을 반드시 창부로 만들지 못하지만 사치와 미모와 기품만 조금 있으면 쉽사리 창부가 되죠. 자기 자신을 팔고 친구들을 판다오. 내가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고통받는 걸 보고 앙담은 이 사이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퍽 잘 어울리는 거의 절망적인 분노를 보는 건 감미로웠다. 그녀는 그를 잡은 손에 다정하게 힘을 주었다. 당신 참 멋져요. 알죠? 복수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해요. 당신은 위험할 일이 없어.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게다가 복수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만족일 뿐이요.
나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도 중요하지 않소. 우리는 그저 스쳐갈 뿐이요. 왈츠처럼. 중요한 건 우리의 적들이 사방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 우리 인쇄소들은 문을 닫았다는 거요. 흩어진 우리 조직원들은 수단을 잃었는데 그 사이 지도층과 청포 장사꾼들은 민중을 도살장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흰 장갑만 낀 채 얌전한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달콤한 약속들로 우리의 모든 지위를 빼앗고 있어. 우리에겐 많은 돈이 필요하오. 이제 당신은 진짜 창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정말 유용하겠군. 글렌데일이 당신의 행동을 낱낱이 감시 알고 있었죠. 그가 됐다지 않습니까? 당신이 손님을 만족시키려고 옷을 벗었을 때는 그다지 크게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건 속옷을 벗으면서가 결코 아니오. 그건 그저 부르주아의 도덕일 뿐이지. 사람들이 진짜 추잡한 짓을 하는 건 옷을 입고서요. 심지어 제복이나 정장을 입고서 하지요. 이제껏 누구도 엉덩이를 벌거벗은 채 크게 나쁜 짓을 하진 못했어. 아르망. 그래요. 아르망이 맞아요. 얼른 말해요. 그러면 완벽해지겠군. 아르망, 당신을 사랑해요. 잘 아는 곡조죠. 사방에 널렸으니. 카르멘, 비제, 테오페라. 상류층이 그 공허한 소리에 도취하려고 추한꼴을 화장품으로 감추려고 찾는 곳이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하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조심하시오. 우린 알아요. 이미 보았고 이해했어요. 감옥에서 8년을 거저 보낸 건 아니니까. 글렌데일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전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곧 거짓말을 해야 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이지 엄청난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 당신의 로스 차일드와 굴벤 키안과 함께 당신의 공작들과 부호들과 함께 그대로 남아서 다만 우리를 위해 망각된 대다수를 위해 당신이 오른 그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류를 위해 일하는 거요.